아,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제주에 짜잔하고 나타난 밥도둑의 절대강자 보리굴비. 보리굴비를 잘게 찢어 밥에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입에 척척 붙는 맛. 저도 모르게 엄지척. 허허. 와우. 오. 와. 굉장히 꼬신내가 나요. 꼬신내. 맛이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꼬셔. 와. 보통 이런 양건조 건조한 생선들이 오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염장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짤 수 있는데 전혀 안 짜. 이 집만의 독특한 장점. 보리굴비를 맛있게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말차 누룽지에 후루룩 얹어 먹기. 돌솥밥 누룽지에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굴비가 들어간 누룽지. 정말 이 돌솥밥계의 돌솥밥 누룽지계의 신세계를 오늘 또 보는. 와, 밥이 들어간다. 쑥쑥쑥쑥. 짭조름한 보리굴비와 말찬 누룽지의 환상궁합.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이것도 뜨거워. 또 구수한 또 이렇게 누룽지에서 또 먹으니까 또 별미네요. 유수암에 오시면 보리굴비 드시면서 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수암으로 오세요. 애월 맛집의 성지 유수암 맛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 숙주가 되는 그날까지 아선생의 먹방길 우리 함께 걸어요.